이거 손소독 이거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저 이름? 정경아요. 정? 경아요. 경아 몇 살? 서른 살이요. 뭐해? 저 지금 애견 훈련사 하면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애견 훈련사? 네. 저 최진기요. 최진기? 네네. 진기 뭐 무슨 일이에요? 저 영상 편집하면서 독립영화 쪽 일도 좀 하면서 모델 배우 하고 있어요. 뭐 많이 하네? 뭐 영상 편집, 독립영화 일도 네네. 하면서 모델 일도 한다. 네네네. 저희 구면인데 혹시 구면인데 혹시 나? 어. 그래, 무슨 일로 왔어? 무슨 일일까?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랑 저랑 13년째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가 13년 동안 이 친구랑 지내면서 이 친구가 일을 벌이는 거를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을 뒤치다꺼리를 했다는 거. 뒤치다꺼리를 했다는 거 아니야? 어.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삶을 살아야 하고 할 일도 많은데 자꾸 이렇게 휘말리게 되고. 무슨 일을 벌였을까? 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이 친구가 충주에 강의를 하러 내려가게 됐는데 제가 반려견 이제 행동교정 강의를 이제 하고 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내려갈 일이 생겼었어요. 거기서 뭔가 일을 도울 게 있을 것 같다 혹은 뭐를 같이 하자 하는 거예요. 저도 지방으로 갑자기 내려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안 온 거예요, 충주에. 그래서 저 혼자 그 지방에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주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얘가 그날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서 살고 싶대요. 서울에 살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얘가 시골에 살기 싫구나 그랬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상주에 카페를 연 거예요. 한 시간이면 차로 가니까 그러면은 거기 집도 해주고 얘가 카페 경력도 또 있어서 아 그러면은 너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나랑 같이 주말에 만나서 놀고 이러자. 아 카페에서 일도 그쵸? 하면서 집도 있으니까. 그쵸. 그랬는데 제가 그 강의가 취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강의가 취소가 된 거예요. 너 얘기 안 해줘서 취소됐다고? 아니 그게 먼저 갔어요. 아 먼저 가 있었다고? 먼저 갔는데 이제 계약이 불발이 돼버린 거예요. 먼저 내려가고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가 안 온 거예요. 했는데 제가 못 간 거예요. 며칠 있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저 한 달 반. 저 한 달 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최근에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이 친구가 전시회를 열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전시회? 그래 뭐 전시회 하자 뭐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여를 했다고 배관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는 아 이거 진짜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거기다 드리는 게 많게 되고 그리고 다른 친구를 제가 연결을 해줘서 그 친구도 같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무슨 전시회를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일하는 단체가 은퇴 특수 목적견들을 은퇴를 한 다음에는 이제 케어를 해줄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는데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얘를 어떻게든 좀 알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조금 유명한 웹툰 작가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그 스토리들을 좀 그려서 사람들한테 좀 알리자는 취지에 근데 이제 얘가 그때 또 타이밍이 딱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큐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내가 다큐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럼 잘 됐다
내가 전시를 준비할 테니까 그걸 다큐로 찍어라. 그 과정을, 그치? 그쵸, 그쵸. 어. 그러면은 네가 다큐를 찍고 싶으면 그게 되겠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진기가 뭐 본인이 조금 엮이는 게 아니냐. 형한테 휘둘린다 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얘 뭐 하는 얘기에 다 그냥. 고민이 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이 니네가 얘기했던 건 하나도 안 걱정돼. 니네가 얘기했던 건 하나도 안 걱정돼. 그냥 니네 젊은 날의 추억일 뿐이야. 네네. 이 얘기를 또 지 친구들끼리 있을 때 500번 했을 거예요. 어? 야, 경아 얘 때문에 내가 어? 야, 경아 얘 때문에 내가 어? 야. 야, 얘가 뭐 친구 해가지고 아니니? 뭐, 막 이러면서 우라이가 뭐 어쩌고 해가면서 상주에 나를 두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뭐. 근데 좀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아, 네.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얘가 뭐 할 때마다 얘가 시간이 있었지? 얘가 뭐 할 때마다 얘가 시간이 있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주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시골에서 살고 싶대요. 서울에 살기 싫대요. 전시회를 열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큐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본인이 지금 되게 뭐 하나 명확하게 딱 목표를 갖고 하질 않지, 그지? 어, 네. 그러면 네 목표는 뭐니? 영상 편집 겸 동화, 독립영화 플러스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어, 그거는 네네. 내가 볼 때 그게 문제인 것 같아. 하고 싶은 걸 한대잖아.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이러다 보니까 늘 네가 뭐 할 때 얘가 시간이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해보고 싶은 건 뭐야? 이 중에 베스트는 뭐야? 가장 하고 싶은 건 배우죠. 배우야? 네. 정말 네가 되고 싶은 게 배우라면 진짜 이제부터 죽기 살기로 학원에 가서 초심으로 네. 진짜 이제 막 연기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생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다부지게 배워. 그래야 네가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자기 그 일하고 어쩌다 봐야 그 친구랑 오랜만에 보는 그 친구랑 의미가 있고 만남이 있고 그런 건데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야 와라 그러고 쓰고 오고 뭐 가라 뭐 이거 좀 도와줘라 그러다 보니까 얘 입장에선 자꾸 내가 자꾸 너랑 엮여가지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이랑 만나서 노는 거는 칼같이 구분을 좀 해라 이런 얘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뭐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우리 매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 하여튼 건강하고 이럴 때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저희 국면인데 혹시 국면인데 혹시 나? 네네. 어. 쓰레 같은 인간한테는 오늘 돌아다니면서 모른 채 하기는 왜 스타킹 어디서? 강호동 뭐라 그러지 말고 어? 왜 기억 못하냐 그러지 말고 한참을 어디서? 쳐다봤는데 야. 어디서 봤어? 저희 그 2018년도에 프로그램 하셨던 거 뭐? 기억하시나요? 그 모델 네네. 모델, 슈퍼모델들 네. 거기 몇 등이었어? 거기 회전까지 몇 명이었지? 30명이요 30명이요 이거 알아야지. 야, 미안해. 미안한 내가 왜 그러냐면 열심히 살았네. 슈퍼모델 대회는 미안한데 내가 기억 못해도 미안한데 30위는 기억해야지 그래도. 아, 인간아. 야. 그리고 아니 이렇게 이름이 불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 그 미션에서 2등을 하면서
야, 근데 진짜 너도 너무한 게 생각을 해보라고. 거기 한 100명 나왔어. 100명에 30명, 70명 날라갔잖아. 어? 100명에 30명, 70명 날라갔잖아. 어? 30명은 알아야지. 야, 70명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지금 한 5년 전 건데. 그럼, 그래도 알아야지. 야, 그, 나 진짜. 지기는 오늘 오면서 듣겠어. 아, 그래도 선녀님이랑 옛날에 인연도 있으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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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징기야. 미안하다, 징기야. 미안해. 30위까지 내가 30명을 다 기억을 못했어. 내가, 그건 네. 내가 잘못하다. 반갑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네, 진기가 뽑아. 하여튼 둘이 네. 우정 변치 말고. 네. 자! 야, 개가천선. 다시 태어나라. 개가천선. 다시 태어나라. 이거 조, 천녀가 맞아. 했던 얘기야. 네. 지금까지 습관이나 너희들이 했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계기가 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에게. 그치? 맞아. 유인이 날 수 있는. 응. 요거는 숑숑이 거 제가 좀 챙겼습니다. 요거는 숑숑이 거 제가 좀 챙겼습니다. 우리 숑신이 거. 줄하고 간식하고 샴푸. 이거 저 우리 소민이 노견입니다. 아, 이까지. 아, 우리 숑숑이 진짜. 아유,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아유. 지금 17세 노견.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정말 아 걱정이 나. 사람 훈련은 안 되죠. 사람 훈련은 안 되죠. 해보겠습니다. 뭐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고마워요. 네. 파이팅! 응원할게요. 행복해. 잘 돼서 또 보자고. 30명 못 오는 건 좀 그랬다. 그땐 기억할게. 이건 기억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가자. 일단 저희가 서로 또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제가 목표에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좀 뭔가 허전하기는 하겠죠. 거의 매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너는 최고의 친구야, 경아야. 나는 항상 널 응원해. 화이팅! 여보가 주도야. 예, 어서 오세요. 아, 예뻐. 숫자. 이름? 김나은이야. 김나은. 몇 살? 39살. 39. 주부예요. 주부. 이름? 주용준이요. 주용준. 몇 살? 35이요. 저는 마트 계열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 마트 계열. 남편? 예. 남편? 예. 당연히 부부겠지, 아니면 이상한 거 아니야? 주부라고 했는데. 연인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주부라 그랬잖아. 주부라고 했잖아. 남 얘기를 관심 갖고 들어줘야 돼. 야, 우리도 지금까지 한 1,000명 봤어. 그럼, 딱 보면 알지, 가장으로. 무슨 고민 때문에 왔어? 사실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들어오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나이 차이도 조금 있고 그리고 키도 제가 차이가 좀 나요. 키가 몇이지? 저 75요. 그 장인어른이 그 배구 선수 국가대표 전직 하셔가지고 오빠가 형님이 193 막 이렇게 집안이 다 기골이 장대. 용준이 67이요. 67이요. 응? 67이요. 왜 창피해? 67. 아 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왜 키 때문에 그래? 나 66인데 같이 서보면 너 또 67 속인 걸 수도 있다. 서봐. 대부분. 서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65, 67, 8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신발? 야, 이씨, 너 나보다도 작은데 무슨 97이야? 나보다도 작은데 무슨 97이야? 봐봐, 너 신발 봐라. 내가 더 90이 없다. 봐라, 너. 그건 정소리가 보이는데? 봐봐, 사봐. 하지 말고, 대박, 그래. 자. 애매해? 조금 크다, 대박. 67 맞네, 랜디가. 농구화 신고 왔네, 그리고. 그래. 그래. 근데 왜? 그게 고민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여기가 또 동안이잖아요.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어딜 나가서 엄마냐는 오해도 받아봤고요. 오누이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그러니까 괜히 어디 나갈 때 딱 안 붙어서 다녀요. 그냥 진짜 나한테 네 나이를 얘기 안 하고 너한테 몇 살 같아 보여. 35이라고 얘기할 거야. 35이라고 얘기할 거야. 진짜요? 딱 35으로 보여. 왜요? 딱 35으로 보여. 왜요? 너 뭐 동안으로 생각하고 온 거야 오늘? 고민이 동안인 건 아니지? 그거야? 그게 고민이? 원래는 그거였는데. 아니 제가 쇼핑몰을 갔어요. 저희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지를 입어보러 그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저희 딸이 18개월쯤 됐을 때 막 이제 말이 트이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그 문 앞에다 대고 아빠 아빠 이렇게 한 거 말이 막 트이기 시작하니까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오빠 아니고 아빠야? 그러면서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야, 근데 저기 우리도 바빠. 바빠. 나름대로. 어? 들어가. 아니에요? 야, 이 말 같지도 않아서 애가 18살짜리 애가 누가 얘한테 오빠 아니고 아빠. 18개월. 아니, 18개월이든 뭐든간에 그걸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오해를 얘기해 봐봐.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 둘이서 이제 롱패딩을 사러 갔는데 이제 체구가 작다 보니까 뭐 95 정도를 입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사이즈가 95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장님께서 엄마 그거 맞아 초등학생이면 95 입어도 돼 이러는 거예요. 얘한테 초등학생이라고 그랬다고? 반마. 반마. 그래요? 어려 보이지 않아? 이건 네 눈에만 어려 보이는 거지. 네가 좋아하니까. 근데 한번 일어나 주면 안 돼? 저요? 한번 막 보게 네.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냥. 아 일어나니까 좀 차이는 안 보인다. 너 지금 낮은 거 신었어? 저 낮은 거 신었어. 거의 똑같은. 야, 이렇게 하니까 어려 보인다. 이러니까 동안 같다. 내가 보니까 얘가 67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75가 넘네. 아 저도 살짝 있어요. 한 2cm? 아 신발 봐봐. 제 신발이요? 아니 내가 뭐 신었어? 이거 너 봐봐. 내가 볼 때 너는 최하 177 이상이고 최하 177 이상이고 거의 180 가까운 거야. 180? 아니 왜냐면 오늘 키밍하고 가서 가는데? 175는 절대 아니에요. 높죠? 절대.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가 좀 크고 체격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완전 반대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저희 셋이 애기랑 셋이 가면은 몰라도 이제 친척이나 가족 부모님 모시고 가면은 아니면 사촌 오빠 같이 가면 그 둘이 부부고 저랑은 부부라. 아무도 안 봐요. 아니 그럼 니네 어떻게 만났니 처음에?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셨어요. 제가 엄마 가게 도와드렸거든요. 거길 보셨구나. 네,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제가 이제 너무 또 잘 해드리니까 근데 너무 예쁘게 보셔서 몇 번 오시다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이요. 어머니 최고다 이거. 그래서 우리 아들인데
한번 잘 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눈에 너무 어려 보이니까 아니 무슨 조카뻘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잘해보라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만나게 됐어. 아니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대시했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여기 얘기해도 돼? 여기 얘기해도 돼? 안 돼, 왜? 안 돼. 왜? 무슨 얘긴데? 얘기해. 빨리 해. 또 너 그거 안 하면. 이상한 얘기야? 아니잖아. 방송 못 이상한 나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얘기 안 하면 방송 못 나가. 진짜 아빠가 자꾸 미니까 아버지가 번호만 한번 줘봐라 했는데 술 한번 먹었어요. 술 한번 따로 먹고 했는데 재밌게 말도 잘 통하고 술도 둘 다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먹는데 술을 한 잔 했는데 혼자 살았거든요. 자꾸 집들이를 가져요, 자기 집들이를. 집들이를 가져요, 자기 집들이를. 멋있네. 집들이? 집을 그때 자취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우리 이제 두 번 만났고. 단둘이서 집들이를 하자고. 집들이를 가자 너, 그래서. 네가 대쉬했네 먼저. 네가 대쉬했네 먼저. 이거는 아직까지도 부정을 하는데. 그날 뭐 무슨 역사가 이루어졌나? 그날은 아니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내가 보니까 우리 나은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남편을 아, 귀엽게 생각하고 귀엽지. 어, 어. 그치? 완전히 포켓보이지 처음부터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 그래. 너무 귀여워하고 아마 본인이 이런 게 있었을 거야. 어릴 때부터 큰 거가 약간 컴플렉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살다가 어쩌다 한번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그게 머리에 막 하고 꽂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누가 자극게 얘기해도 그런 게 있는 거야. 아내 입장에서 민감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키가 크고 작든 간에 우린 부부고 내 아이 엄마고 아빠인데 하나도 중요하지 그래, 않고 그래 중요하지 않아. 아니 누가 크고 누가 작으면 어때? 그건 무슨 상관이야. 니네 서로 그냥 지금 행복하다니까 뭐 그걸로 된 거지. 아 너무 좋고 서로 이해해주고 싸우지 말고. 아니 와이프 키 커서 뭐 장점은 없어? 장점? 그 높은 거 찬장에 끊을 때 원래 의자 놓고 뒤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우린 그런 경우가 많지. 여보 하면 와가지고 뒤에서 쓱 이렇게 어우 멋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옷을 사잖아요. 그럼 요즘 건조기를 쓰면 옷이 줄잖아요. 여기다가 줄을 많이 받아요. 맞네. 아 그래서 옷 색깔이 다 이렇구나. 옷이 그냥 가만히 좋아요. 있어도 옷이 막 들어와요. 네.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신발 신은 거를 수트 입고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거 벗기 싫어가지고 여보 그 앞에다가 신문지 좀 깔고 나 좀 어떻게 해줘 그랬더니 엎혀 그래서 아, 멋있네 가벼워요 힘이 좋아요 너한테 없는 그 장점들을 다 나은이 갖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니네 잘 살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잘 살 거야 중요한 건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네. 그래요?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게 아, 너무 보여 좋아. 어, 너무 좋아 아내가 뽑아. 아내가 네. 하나 딱 집으면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보여주세요. 이야, 이사 가나 보다. 어, 이사 가야 돼요. 어, 이사 가야 돼? 네. 밭이네. 이사 가야 돼요. 하나 맞추는 거야. 돈 벌어서 이사 가는 거. 어머. 좋은 기운 받아서 가나 보다. 짐이 많지, 살림이 그만큼 많아진다. 네. 엄청 많아요. 다 맞추지? 돈 잘 벌지? 그냥 굶어 죽진 않습니다. 이거 봐. 이거. 지금 봤어? 얘네는 아무 걱정 없네. 너 돈 잘 벌지? 근데 본인은 고민을 살짝 했어. 근데 옆에서 벌써 나은이가 잘 번대. 그래, 행복해. 애기도 잘 키우고 감사합니다. 잘 살아. 세상은 작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야. 화이팅!
들어가세요. 일단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안 어울린다고 본다는 게. 근데 또 조사님들이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김나은, 주용주. 제가 돈 보내드릴 테니까 비트 그때 저한테 얘기하신 거 그거 보내주세요. 그 비트 샀어. 아 진짜요? 그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당근 농사도 지금. 어서 와. 안녕하세요. 오 좋아 좋아 좋아. 비트 좋지. 비트요? ABC 부 비트. 아예 쓸데없는 소리. 아예. 아예. 이름. 자 이름. 엄주훈입니다. 엄주훈. 몇 살이야? 저 30살이요. 뭐해? 저요 그 농약 회사에서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부산이야? 대구야? 고향 경북 봉화예요. 아 봉화? 네. 경북 봉화가 고향인데 경북 봉화가 고향인데 거기서 30분 거리 안동에서. 안동에서? 안동.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 제가 이제 나이도 서른 되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막 하고 싶은데 뭐 이제 주변에서도 얘기하는 게 오빠는 지금 너무 놀러를 많이 다니고 친구도 많고 그다음 텐션도 높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뭔가 여자친구 생길 그런 거리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막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여자가 있는지 모르는 그걸 만나는 게 최고 낫지.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어쨌든 이런 여건이 문제인가? 지금은 직장을 이직해야 되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텐션이 높든 너무 밝든 목소리가 크든 그 사람이 매력이 넘치면 텐션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 이해되지? 조인수 형이 텐션 높아가 된다고 텐션 높아도 만나겠지 누구를 만나는. 네가 얘기를 해봐.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네가 왜 결혼을 못하는지.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을 딱 한 게 이 직장을 다니면서 안동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기 좀 어렵다 생각했기 때문에 뭐 매주 대구도 가고 뭐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부산도 가고 뭐 모임 뭐 볼링이나 아니면 골프 그냥 등산 이런 모임도 가보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어플들로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하려 했었는데 생각보다 안 됐고 그게 이제 벌써 5년이나 됐어요. 기본적으로 네가 말톤 자체가 텐션이 높네. 밝네 애가 좀. 사실 이것도 뭔가 낯설고 지금 너무 긴장돼 있어서 그 텐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금도 굉장히 높은 편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높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평소대로 하는데 주변에서 아 막 오빠랑 얘기하면 막 기가 너무 많이 빨려 막 힘이 자, 빠져. 첫 번째는 왜 그러냐. 자, 첫 번째는 왜 그러냐. 네네. 네 목소리 크잖아. 목소리도 크고 그다음에 네가 목소리 톤이 높아. 아, 네. 우리도 어디 가서 뭐 그렇게 뒤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오늘 기분 좋으세요? 와! 야! 밤돌이는 빵! 야! 잠깐! 지금 네 현재의 이 톤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쉽지 않겠어. 왜냐하면 정신이 없어. 네가 너무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 쪼롱쪼롱 울리게 네가 얘기를 하잖아. 아, 네네. 목소리 볼륨을 좀 줄여봐, 기본적으로.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해봐. 네, 알겠습니다. 아이. 우리는 그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한번 네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할 때 조금 그 톤이 아니라 조금 목소리 볼륨을 줄여보라고. 근데 살짝 이건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는 거 맞아요. 조금 줄여봐. 가라앉혀. 이 상황이 너무 재밌었어. 가라앉혀. 네. 가라앉혀. 네. 가라앉혀. 네네. 가라앉히고 볼륨도 좀 줄이고. 네네. 그래. 친구가 많아? 너? 저는 스스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많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애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봤을 때는 평소에 원래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 같은 스타일이 좀 외로워. 나도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좀 우리가 외로운 스타일이야. 네. 그러니까 뭔가 리더십도 있고 말하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집에 갈 때 혼자 가거든, 외롭게? 네. 제가 사실은 헌팅 이런 거를 낯을 많이 가려서 잘 못해요. 근데 뭔가 내가 그래도 서른 돼서 하자니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한번 해보자 해서 10월부터 매주 이제 대구나 부산이나 이렇게 가서 헌팅을 해봤어요. 아, 길거리에서? 어.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누가 봐도 제가 130번 얘기하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여성이랑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와, 이 사람 너무 좋다 해서 이제 번호를 달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평소에 많이 이러고 다닐 것 같아서 주기가 싫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 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몇 명이세요? 혹시 서울말 쓰네 또 그때는. 안녕하세요. 몇 명이세요? 이게 야. 별건 아니고 진짜 별건 아닌데. 별건 아닌데. 진짜로 그냥 제가 헌팅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어 가지고 오히려 뭔가 너무 자신감 있게 하고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안녕하세요. 저 혹시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착해 보이긴 한다. 안녕하세요. 네. 이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별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실패를 하더라고. 그렇지, 그래, 원래 그래. 머피의 법칙 같은 거야. 온라인으로도 뭐 노력을 해봤어? 어플이라 해야 되나? 소개팅 어플? 뭐 이런 거 하면 뭐 그게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어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이제 친해져서 이제 많이 만났었는데 실제로 만나서는 그냥 친해만 지고 연인 사이로 발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가 인사를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비세요. 아, 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이 사람 뭐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제부터 하지 마. 어디 가서도 하지 마. 네. 그렇게 몇 명 만나니? 인스타나 막 이런 데서. 근데 색이 좀 어렵게 100명은 넘은 거 같아. 많이도 봤다. 많이도 봤네. 근데 진짜 바빴겠구나. 그렇게 봤는데도 한 명도 없었어?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오빠는 그냥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편한 느낌이 너무 좋아. 나는 사귀고 싶지 않아. 내가 보니까 본인이 말하는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애티튜드 자체가 이제 사람들한테 확신을 못 주는 행동이나 말투에 약간 투마치할 수도 있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와!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와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치? 네네. 그리고 손이 자꾸 올라가잖아. 네. 얘기할 때. 네. 그것도 봐봐. 여자분하고 단둘이 만나서 초면이야. 근데 무슨 얘기할 때 네가 와! 막 이렇게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왜 저래?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조절할 줄 알지, 강약을.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게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또 웃긴 게 내가 뭐 봐봐. 예? 내가 뭐 이러지 말라고. 자, 예. 일단 동작이 팔이 들어와. 내가 뭐 허경환 같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듣기가 힘들다니까. 이어가봐. 그래서 내가 해봐. 뭐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텐션도 높아지고 이래서 그런지 더 부담스러워해서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이제 친하고 지내야겠다 하는 애들은 또 텐션이 안 높아지는구나. 좋아하는 것 같아 저를. 그래서 더 왜 날 좋아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지가 막 텐션 높아서 다 보여주려고 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그거일 수는 있어요. 이제 다시 말해서 연애를 5년 동안 못한 이유가 뭔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 때문인데 이제 만났을 때 그냥 좀 친해지면 그냥 뭐 이제 슬쩍 뭐 혹시 결혼 생각은 있는지. 그러니까 나랑 말고 그냥 너가 그럼 뭐 자녀 계획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물어보는데
너무 앞서가는 게 있지. 쓸데가 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쓸데가 없는 소리를. 쓸데가 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뭐 만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결혼 계획 있냐고 그러고 자녀 계획 물어보고 그러는 거는 연애는 뭐 그건 한 3, 4개월이면 결혼하고 싶구나 지금은? 네, 알고 싶지 않나. 그래서 바로 결혼을. 결혼하고 싶구나. 근데 너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만나다가 그게 돼야 되는 거야. 결혼해서 십몇 년을 살아도 아직도 너 완벽하게 알아? 모르지 모르지. 사람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 근데 아니 그냥 뭐 만나가지고 몇 달 지나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스스로 아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한다. 그 사람도 나에 대한 마음이 정말 확신이 있고 이렇다. 그럴 때 결혼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꼭 결혼할 상대를 만나야 돼. 더 늦어져. 진실한 연애를 할 생각을 먼저 하란 말이야. 자꾸 결혼 얘기는 그건 나중에 하고. 이제부터 네가 진짜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 거야. 나 사실 텐션 놓고 그런 게 그게 네 모습이고 그게 주운인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별로 연애를 못했다면 살짝은 조금 어. 자, 어, 알았지? 내가 어디 미모의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 물론 그렇게 생각 안 들겠지만 몰입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말 걸어. 상황해봐봐. 번호를 꼭 따야 되겠어. 여기 저 강남역이야. 재밌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명이서 놀러 왔는데 술 한잔 같이 하실래요? 아, 지금 봐봐. 일단 고칠 게 수십 개. 네. 이게 왜 나오냐고. 그런 거 하지 마. 야,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것도 했지. 안녕하세요. 이거 했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시. 저기요. 저기요 하지 말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거 있잖아.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어, 혹시 술 더 드실 생각 있으시면 같이 먹으러 갈래요? 아니, 언제 봤다고. 모르니까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봐. 너 지금 아, 보라고. 아, 이거 봐. 너 지금 아, 보라고. 아, 이거 봐. 모르니까 친해지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잡으니까 이게 안 움직여. 너 어디 무슨 왜 하나를 할게 해줘. 어디 무슨 봐라. 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자연스러워. 이게 멈추니까 아, 예. 얘가 멈춰요. 아니 좀 그냥 평범하게.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뭐 저희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한 잔 괜찮으세요? 뭐 아이 죄송합니다. 뭐 싫으시면 너무 네, 실례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야 돼. 이미 아 이게 몸에 이게 뱄다.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같이 한 잔 어때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네 뭐 기본적인 사투리를 갑자기 고치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일단 목소리 너무 크고 동작 너무 많고 자꾸 무슨 얘기할 때 어? 막 이 힘줘서 얘기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그냥 노멀하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걸 배우라고.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공개 구원 한번 해봐봐. 그래. 어. 말투나 이런 거 신경 쓰고. 자 해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좋아.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아니, 안녕하세요. 이거 요를 왜 이렇게 길게 까는 거야?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 짧게 끊어.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에서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술, 담배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좀 부드럽게 하는 이제 남자가 되려고 노력 중이니 혹시나 저에게 관심 있는 분은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안동역 앞으로 오라 그래. 첫눈이 내리던 날 구 안동역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좋다. 주은이 밝아서 좋아. 너는 되게 잘 연애 잘할 것 같다.
자, 뽑아봐. 자, 연애가 너무 하고 싶고 결혼이 하고 싶은 준이.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딱 하나 딱 찍어. 자, 보자 보자 어떻게 얘기할지. 자, 이거 봐봐. 남인들이 너... 너 네 목소리 듣고 다 놀래지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작게 말해달라고, 작게 말해달라고. 그걸 왜 네가 얘기를 해? 그래, 들어가. 들어가. 파이팅. 그래.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그래. 네. 어, 뒤로. 어, 뒤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저거 바꿀 수가 없다고. 천성이. 주변 사람들은 두루 뭉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보살님들은 뭔가 포인트를 딱 잡아서 이런 뭔가 좀 차분한 모습이 오히려 그 뭔가 진솔되고 그 더 플러스 된다는 뭐 이런 느낌을. 아, 이게 근데 손을 안 움직여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고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보살팅에도 나가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목총 좋은 엄주훈. 엄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두 분이 아주 옷을 너무나 맞춰서 그냥 모녀 같은데 이게 옷을 너무 예쁘게 맞추고 오셨네. 감사합니다. 자, 성함 어떻게 되세요? 박현진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 엄마는 건곡자라고 합니다. 박현진 몇 살? 저는 45이요. 왜 뭐 45 뭐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왜 이렇게 45이? 아줌마라고 하지 듣기가 좀. 아, 그래? 어머니는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신? 75세. 아, 그럼 저희가 존충을 네. 하는. 아, 그럼 저희가 존충을 네, 하는. 네. 저희가 60까지는 반말하는데 네. 어머니한테는 어머니라고. 감사합니다. 네. 현진 뭐해 지금? 네, 저 안산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쩐지 피부가. 아니 근데 어떤 고민으로 왔는지요? 제가 이제 목욕탕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엄마가 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운영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자꾸 반대를 하시고. 아, 잔소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다가 네가 죽든가 아니라. 엄마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죽겠다. 그래서 용한 도사한테 우리가 같이 붙어서 살아도 되는지 점집에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아, 궁합으로 딸이랑. 그래서 제가 엄마 그러면 여기 가서 물어보자고. 이거 생긴 지 얼마 됐는데? 제가 한 거는 이제 2020년 6월 달부터. 아, 코로나 때 인수를 했구나. 네. 요즘 좀 코로나라서 조금 너무 힘들죠. 그렇지. 그러면 이 찜질방을 인수하기까지는 다른 일 뭐 했었어? 저는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출입 기자를 한 8년 또 했고 주경야독으로 공부도 하고 가회도 하고 많이 이것저것 리포터도 하고. 야, 좀 이것저것 많이 찜질방에 꽂히신 게 난 너무 방향이 확 틀려져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찜질방 투어를 전국적으로 다닐 정도로 그쪽에 이제 취미 생활을 좀 가지고 있었고 너무 좋아가지고 석사 논문도 찜질방에서 썼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찜질방을 인수를 한 거네. 이제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일도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하게 됐는데. 근데 한 달 지금 유지비가 어느 정도 유지비? 엄청나요. 그게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한 많게는 1,500만 원. 그러면 수입은? 수입은 작을 때는 한 500. 그럼 지금 본인 돈으로 그걸 다 그냥? 보증금 까먹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더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위드 코로나로 풀렸을 때 그때 당시에 성탄절 가요제도 제가 한번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사우나에서
근데 엄마가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엄마가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왜 반대하셨어요? 아, 그 뒤에 그 탕손님들이 보통 제 나이예요. 제 나이인데 딴 사람들은 딸들이 목욕탕도 못 가고 한대요. 그런데도 몰래 몰래 와서 하고 가는데 가열제를 해가지고 소문이 나면 진짜 못 오게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왜 사우나를 몰래 가는 이유가 뭐가 있었어? 아, 코로나가 나온다고 목욕탕 가면. 아, 코로나. 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우리 요거만 하나 짚고 갈게요. 사우나를 살려보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사우나에서 가요제는 그거는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 그래. 안 그래도 사우나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이는 거를 꺼려하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돌면 문 닫아야지. 문 닫아야 돼. 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쿠폰을 한 장씩이라도 이제 열 장씩 1등 하면은 드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가수 허성이가 이제 온다고 했고 심사위원장 누구요? 심사위원장 누구요? 허성이라고 지인 중에 아, 좀 오케이, 유명한 오케이, 분이 오케이. 와서 한다고 그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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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이 와봤자 2, 30명? 그것도 한 사람씩 와서 노래 부르고 자,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았어. 노래 얘기는 그만하자고. 왜냐면 안 한 게 그거는 엄마가 잘하신 것 같아. 노래 마이크 돌려 쓰고 이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성탄절 가요제를 제가 추진했던 이유는 아, 오케이. 자, 가장... 미안한데 현진아 네. 고집이 보통이 아니구나. 안 들어요. 자, 다른 거 어떤 게 부딪혀? 그날 이후로 엄마는 다른 집 딸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목욕탕을 못 가게끔 감시를 하고 그러는데 나는 목욕탕을 차려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게 한다고 이런 못된 천하에서 네가 불어났고 내가 천하에 불어오냐고. 그럼 왜 그런 말을 집에 계시지 근데 왜 그럼 집에 계시지 왜 나와 계세요? 딸이 혼자 있으면서 그 목욕탕이 커요. 근데 그 불안한 이 엄마라는 그게 참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도 옆에. 아니 그럼 집은 지금 주거하는 집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어요 또. 따로 있는데 이 목욕탕은 기계가 이제 24시간 풀가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근데 직원이 없어? 직원이 있는데 그 이제 엄마랑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나가셨어요. 내가 쫓아냈어요. 내가 쫓아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출근하셨어 하루에 나 갔다. 아니 그게 먹고 자는 곳이 네. 그 앞에 보면 돈통하고 전 다 돈 챙기는 거 이런 거 있죠. 네. 그 제가 방하고 딱 보는 게 그대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그 8,000원 끊어야 되는데 나 800원 끊을 수도 있고 3,000원 끊고. 근데 그거는 근데 어머니가 그걸 항상 지키고 있는다고 해도. 만약에 뭐 누가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속여요. 그거 괜히 거기 앞에 가지고 계속 그거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 아니 앞에가 없어. 아니고 방에서 보는 거. 방에든 뭐든 그걸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걸 어머니가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네? 나는 사실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은 계산하시고 그냥 급하신 분들은 가서 목욕하시고 다음에 와서 주셔도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통에 손대는 거 감시하고 거의 보안업체시네 보안업체. 얼마 전에는 목욕탕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탕에서 손님들도 냄새가 난다 그러고 나도 냄새가 나는데 엄마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너는 상상으로 냄새가 나는 거야. 네 코가 잘못된 거야. 막 맨날 그러셨는데 그걸 한 두 달, 세 달 동안 싸웠어요, 사실은. 많이 싸웠어요, 그때. 이번에 그 이제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도둑배관을 우리 단독배관에다가 세상에 도둑배관을 우리 단독배관에다가 1층에 짜장면집이 들어오면서 짜장면집 배관을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해놓은 사람은 없어요. 가서 이제 했더니 그분이 자기네 들어올 때는 인테리어를 하긴 했지만 거긴 손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냄새 안 나게끔 제가 요번에 그 뭐 하는데 돈 한 200 정도 썼거든요.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아니 많으니까. 200, 100만을 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이대로 해 나가도 된다. 왜냐면 보통 60, 70, 80까지 오거든요. 93살까지 오셔요. 네. 오시면은 아이고 이거는 냄새도 아니다. 왜냐면 우리 가정집에도 응? 수시로 이런 냄새도 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목탕을 갔어요. 짜장면 냄새 나면 이상할 것 같은데. 탕에 만약에 그런 냄새가 요만큼이라도 나잖아요. 안 가요. 아, 저 같아도. 아니 네. 얘가 못 참는 게 아니라 네. 저희도 안 가요. 아니 씻으러 갔는데 무슨 짜장면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무슨. 근데 어머니는 뭐 이런 정도 냄새는 다 난다고. 그건 어머니 친구분들이 하는 얘기고 일반적인 손님은 그러면 안 가요. 아이 이 나이 좀 먹어봐요 뭐 다 딸 말 듣는가. 아이 이 나이 좀 먹어봐요 뭐 다 딸 말 듣는가. 따님이 엄마 닮고 엄마 우리 닮았네. 똑같네. 성격이 똑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보니까 자 어머님은 아마 막내딸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걱정되고 해가지고 거기 같이 가서 뭐 도와주신다라고 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맨날 거기서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해도 어쨌든 이걸 인수하고 이걸 운영하고 하는 거는 딸이잖아요. 예. 어머니보단 얘가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 방면에 있어서는. 엄청 머리가 좋아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말 들어야죠. 아, 제가 치기가 싫어서요. 아, 제가 치기가 싫어서요. 제가 다 키워서 공부권이 시기서 다 살게끔 해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잠깐만. 아니, 어머, 왜 지기가 싫어요?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똑똑한 딸 믿어야지. 말을 믿어야죠. 제가 믿을게요. 그럼 죄송해요. 깔끔해졌네.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나보고 저는 그거를 가스 스멜링이라고 그러는데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안 난다고 이러.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어머니 말씀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딸 격려해주고 그렇죠. 아예 힘들 때 위로해주고 아이, 목탕 보니까 지저분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런 거나 좀 치워주시고 뭐 이런 거를 도와준다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그걸 왜 고치지 마라 이 정도 냄새는 다 난다 이런 얘기는 어머니가 하실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진이도 내가 볼 때 엄마랑 별거 아닌 거는 넘기고 혼자서 네가 운영할 거 운영하고 네가 처리할 거 처리하면 된다고. 우리 집도 엄마랑 난 매일 싸워. 내가 죽기 전에 매일 싸우면서 또 뭔 일 있으면 얘 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매일 싸워. 그냥 고마운 맞아. 것만 생각하고 힘들 때 가족이 똘똘 뭉쳐야지. 지금 가스 냄새가 문제가 아니고 짜장면 냄새가 문제가 아니에요. 노래자랑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든 딸에게 딸은 또 엄마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하세요. 어머니도 막내딸 너무 사랑하는 거는 네. 그거는 뭐 너무 그래. 사랑해서 나오는 거고 막내딸도 엄마랑 같이 사는 이유도 엄마 얼마나 사랑하겠어. 이제 엄마 일은 넘으셨는데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제가 며느리가 둘이고 아들이가 둘이 다 있어도 그 며느리들한테 내가 있으면 불편할까 봐. 아 그러니까 예. 또 막내딸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있으면은 항상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내 이야기하고. 딸인데 빨리 두 분 손잡으셔 서로 사랑한다 한마디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어머니도 딸한테 해주고 싶으면 지금 한마디씩 하세요. 지금 빨리. 엄마 사랑해. 은진아 사랑해. 엄마하고 잘 지내자. 엄마하고 잘 지내자. 발삼의 무총. 앞으로 우리 현진이가 운영하는 사우나에 손님도 많이 찾아가고 아이고. 이거는 딸이 뽑아봐. 같이 하자. 같이. 엄마 같이.
아, 엄마가 해. 우리 두 모녀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앞으로 싸우는 어떻게 될지 얘기해 주세요. 싸우는 어떻게 될지 얘기해 주세요. 이거 봐,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 어머니. 얘기해 주세요. 이거 봐,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 어머니. 어? 이 배은망덕이 뭐예요, 어머니? 네? 안 좋다는 말이니?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할 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정은 끔찍한데 그런 분들이 왜 자꾸 서로를 자꾸 상처 주고 그러니까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찜질방 어렵게 인수하고 많이 힘든데 그렇게 찜질방을 좋아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찜질방이 더 좋아질까라고 한번 생각해서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고 어머니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주 오래오래 사시길 바랄게요. 근데 그러려면 그 쓰잘데기 없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네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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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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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딴 데 물어보러 가자니까 여기 와야 된다. 안 돼, 안 돼. 어머니. 거기 돈 들잖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엄마가 제 인생의 전부거든요. 엄마 없이는 사실은 내 인생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고집을 좀 꺾고 엄마한테 너무 예민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진아, 응? 나도 미안한 게 응? 요즘 세대 따라서 너는 뛰고 있는데 나는 옛날에 70년대는 저 산 거리도 자꾸 돌아가니까, 그지? 나도 조금 이제 세상 일이, 응? 좀 변했다는 걸 내가 느꼈으니까, 나도 좀 이제 앞으로 이해를 좀 많이 할게. 진진아, 미안해. 다음부터, 응? 잘 지내자. 목욕탕 하면서 불효한 거 같아. 정말 미안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엄마 최고. 응, 최고. 그래, 아이고. 에이, 미안해. 사랑해.